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천아. 아니, 형님, 형님! 왜? 그... 제 첫사랑 바꿔드릴게요. 네 첫사랑? 아, 형 한마디만 해줘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보세요? 네. 내 새끼야! 아니, 저 영란이 오빠인데. 네. 그, 저 옆에 있는 개새끼가 제 여동생을. 네. 제 여동생을 겁탄에 지금 전화를 했는데 지금 왜 받으신 거예요? 어? 이 개새끼 노래방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노래방이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안. 노래방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빠예요. 아니, 아, 빠예요? 어쩌고 있잖아. 그러면 노래방이다. 여보세요? 노래방이다. 이거 진짜 뭐야? 여보세요? 그 옆에 그 좀 바꿔보세요. 잠시만. 네. 형님. 야. 예. 니 또 바에서 공갈 치고 있냐, 이 개새끼야.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 어? 형님, 무슨 공갈을 쳐요. 아니, 그 어린, 아니, 그 어린아들 상대로 또 니 차가 몇 대고, 집이 어디고, 니 재산이 얼마고, 통장이 얼마 있는 거 또 헛되기 치고 있냐? 형님, 그런 말 하면은 요즘 안 믿어요. 그럼 호세로만 하지. 그 옆에서 다 알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니가 다 인증했잖아. 누구 집 그 재산세 내는 거 하고, 뭐, 돈, 그 통장 사보라고 니가 다 내한테 인증했잖아. 어,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 부선, 그, 아니, 나중에 돌아오나, 그, 뭐, 어? 여보세요? 형님! 어. 아, 형님이 그, 제 본인으로 가면 자꾸 그, 부동산 그 카톡 그 공개하고 그러니까 제가 못 가는 거죠. 아, 알았어. 근데 네가 요즘에 안 들어오니까 좀 방송이 좀 허전하더라고. 그런 거 하지 좀 마요, 그러면 형님. 그 네 그 부동산에서 네 왜 그 글 그 뭐 악플 그렇게 올라오냐? 그러니까요. 그 악플로 와서 뭐 전라도놈이다라고 까고 막 그래요. 아니, 욕하고. 아니 그 뭐 아니 사람들이 뭐 악플을 달아놨더라고. 요 보니까. 부동산아, 요. 어, 아니, 이거,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상진 부동산 해가지고. 어? 여기 사장님 아들이 전라도 토박이라서 그런지 너무 좋네요. 이건 니가 적은 것 같아. 어? 형님, 저 서울 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니가 적은 것 같아. 주작한 것 같아. 여기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좋은 집 찾아서 이사 잘 왔습니다. 이건 니가 적은 것 같아. 그건 제가 자작극 한 겁니다. 그렇지. 자작극 한 것 같지. 그래. 근데 여기 밑에부터서는 여기서는 다 지지입니다. 아, 별 거지 같은 곳을 다 보내. 절대 가지 마삼. 후회함. 형님. 어. 형님, 그 방송도 중요한데. 어. 지금 여자 꼬시는 타이밍이잖아요. 아, 그래. 알았다. 그래. 네 뭐 그래, 재산 많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래. 예. 여보세요. 예. 인천아, 그래, 뭐, 아니, 형님, 뭐, 다른 별, 그런, 뭐, 악한 마음으로 전화한 거 아니고, 어? 니 자녀한테 전화해서, 니 자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고, 방송 한 번씩. 아닙니다, 형님. 한 번씩 들려라, 에? 형, 다음에 부산 한번 놀러 갈게요. 그래, 알겠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 방불온 사람들한테 눈탱이 좀 치지 마, 개새끼야. 어?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더니 가지 마세요. 나갈 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돈 떼먹으려고 해요. 처음 입주할 때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지 마세요. 쌍놈 새끼야. 예. 그래, 사랑한다. 나도 통화하자. 한번 들어갈게. 아, 그래. 음주하지 마라. 예. 아. 내가 알기로는 팔팔에 니기긴데, 니가. 아유, 사기꾼 같은 새끼야. 자, 우리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